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옥 채널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목기린을 제가 다시 한번 구입을 했답니다. 웬 목기린을 다시 구입했냐고요? 먼저 영상이 제가 그 목기린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잘 자라고 있다 하면서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댓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몇 분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목기린이 아닌 것 같다고. 앵기린인 것 같다고 하면서 그래 댓글을 남겨 주셨어요. 그 저기 용을 아드님도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그 앵기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기린이라고 구입을 했는데 앵기린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제가 누굽니까 또. 그래서 저도 오기가 있지. 그러면 그게 앵기린이었으면은 진짜 목기린을 구입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 갖고 제가 또 다시 목기린이라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얘를 한번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요. 가시가 어마어마하고 무시하네요. 진짜 무섭네, 얘는. 근데 먼저 거는 진짜 가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가도 이제 앵기린이라고 해도 그 선인장과 이거 목기린하고 같은 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앵기린도 한번 접목도 해보고 또 혹시라도 또 목기린에만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또 앵기린보다는 그래도 목기린한테 그 접목을 한번 해보려고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야, 그랬는데 이제 그 먼저 그거하고는 좀 잎도 다르네요. 얘는 약간 갈색 빛을 띠면서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 하면서 이렇게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것 같습니다. 먼저 거는 잎이 길다하면서 좀 새파랬거든요. 푸른빛이 많이 났는데 여기는 이제 밤색결로 이렇게 약간 새싹들이 약간 색이 다릅니다. 지금 먼저 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그 목기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을아저님 와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게 진짜 목기린인지. 그래, 이번에는 이제 목기린이라고 샀으니까 제가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와, 너무 꼭 찌를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분갈이하기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화분에다가 일부러 이제 흙을 다 담아놨어요. 지금 해보려고요. 그러면은 이 선인장을, 자, 키가 이제 조금 깁니다, 얘는. 먼저 거보다는. 먼저는 잘라서 왔는데 얘는 조금 좀 길어요.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풀러 보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제가 한 손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한 손으로 찍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와, 이렇게 지금 흙을 쏙 퍼갖고 왔어요, 얘가. 그래서 얘가 이제 뿌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뿌리가. 오, 뿌리가 많이 길지는 않네요. 이거 요게 있긴 있어도 그렇게 긴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대로 갖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요대로 넣어서. 근데 흙은 보니까 이게 지금 마사토에다가 그냥 흙 같아요. 지금 흙하고 모래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예, 별다른 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약간 뭐 거름도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요대로 집어넣어갖고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지금. 자, 금방 제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지금. 분갈이를, 아이고,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제가.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예, 옆에서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한 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갈이를 금방 했습니다. 여기다 담았어요, 지금. 화분에다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조금 큰 화분에다 했어요, 제가.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흙은 여기 꽉 차이지는 않았습니다. 흙은 꽉 차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예, 큰 화분에다가 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제 그 삽목을 하게 되면은 예, 접목이죠. 접목을 하게 되면은 작은 화분에다 하면 너무 흔들릴 것 같아서 큰 화분에다 한번 해봤습니다. 와,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제 가시가 많으면서 이렇게 진짜 이게 목기린이라고 하니까 저 이제 진짜 또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앵기린, 내나 앵기린도 한번 제가 접목을 해볼게요, 나중에. 같은 과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자, 여기도 해보고, 진짜 이제 목기린도 해보고, 제가 이제 지지대를 이렇게 좀 받쳐가 꼽아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받쳐놓겠습니다. 지지대로. 이제 계속 커가면서 지지대로 이렇게 해서 얘를 안정을 이제 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꼽습니다. 지지대로 해서 이렇게 받쳐서 예, 이제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더 키워서 제가 접목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와, 이제 진짜 한번 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그래. 제가 이제 나무를 제대로 모르니까 앵기린인지 목기린인지 모르고 먼저 거는 샀는가 봐요. 그랬는데 또 다행히 또 이렇게 댓글로 여러분들이 또, 아, 그거는 좀, 저, 목기린하고 좀 다르네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오기가 있지.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주문을 해서 이렇게 또 다행히 또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더 키도 크고 예쁜 애를 지금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화분에 담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잘 키워서 제가 접목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